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미입니다. 옆에 쌓여있는 상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택배를 뜯어볼 건데요. 어떤 것들을 샀냐 하면, 전직 애견 미용사이자 현재는 5마리 반려견의 개집사 아니겠습니까? 개집사들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주는 아이템들을 포함해서 요즘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센스 있는 애견용품 브랜드들의 아이템들도 있고요. 또 집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집순이이기 때문에 감성 주방템들, 또 집순이이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또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밖으로 좀 싸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일상복으로 입어도 전세가 없는 요즘 유행하는 블루코어룩 아이템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쓰는 애견 용품들부터 패션, 감성 주방 용품들까지 삶의 질을 뿜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5월의 택배아울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애견 용품들부터 뜯어볼게요. 이거는 이것저것 다 써보고 제가 정착하게 된 건데요. 강아지들의 입냄새를 없애주는 덴탈 워터. 브랜드가 익숙하시죠, 여러분? 응? 자이모스야? 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가지마, 가지마. 기다려봐. 얘기해줄 테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 강아지들의 건강은 치아에서 온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애들의 입냄새와 치아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저희 아이들 중에 나미라는 아이가 있는데, 괴들링턴 테리어 나미? 나미가 선천적으로 눈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도 눈, 코, 입, 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감기 심하게 걸렸을 때요, 코는 당연히 안 좋고 눈도 막 시끄시끄하고 막 심할 때는 입냄새도 엄청 심하게 나잖아요. 근데 강아지도 똑같아요. 강아지들도 눈이 안 좋으면 다른 데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미도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구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써본 덴탈 워터들입니다. 제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 애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찐으로, 정말 찐으로 정착한 덴탈 워터예요. 왜 얘네들은 탄력했냐면, 이 제품들도 처음에는 단기간 사용할 때는 효과가 나타나요. 점점 그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효과가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게, 이 덴탈 워터는 잠깐 먹이는 제품이 아니고 장기간 먹였을 때 안전하고 효과가 괜찮은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 탈락입니다. 결국에 돌아 정착한 게 이 자이목스 오라틴입니다. 제가 이 자이목스 제품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걸? 얘가 너무 좋은 걸? 다른 덴탈 워터들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나 많이 써봤는데 결국엔 돌아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이 강아지 덴탈 워터는 단순히 입냄새 제거를 위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 입속에 유해세균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 중에 부정교합인 애들 있죠. 치아 교합이 안 좋아서 약간 언더인 애들이나 오버인 애들은 기본적으로 혀가 이렇게 낼름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냥 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혀가 완전 바짝 말라있고 입안도 되게 건조하단 말이에요. 근데 강아지들은 입안이 건조할수록 치아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런 애들 이런 덴탈 워터 먹이면 좋습니다. 입냄새 제거 목적이랑 치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이거는 우고의 인센스 스틱인데요. 일반적인 인센스 스틱은 아니고 반려동물 가정을 위한 인센스 스틱입니다. 이건 뭘로 만들어졌냐면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캣닙이랑 향나무 유근피 백단으로 만들어진 천연 인센스 스틱이에요.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개냄새는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또 손님들이 오고 가잖아요. 급하게 개냄새를 빼야 될 때는 향이 나는 제품들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 안에서 안전한 제품들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우고의 인센스 스틱은 향료랑 에센셜 오일을 포함하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반죽해서 국수처럼 뽑아낸 인센스 스틱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태울 때도 막 연기 심하게 나는 인센스 스틱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연기도 심하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태워진다고 합니다. 성분에 캣닙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캣닙이 고양이들을 흥분하게 만들지만 강아지들은 오히려 좀 릴렉스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반려묘 가정뿐만 아니라 반려견 가정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인센스 스틱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전용 제품은 아니고 반려가정을 위한 제품이니까 사용할 때 환기시키는 거는 당연히 해야겠죠? 다음은 이거는 베이컨의 폴더블 식기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다 자석이 달려있어서 똑똑똑똑 이렇게 해서 만드는 식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접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돌돌돌돌 말아서 종이처럼 말아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모나게.
너무 좋죠? 가방 가장자리에 쏙 찔러 넣으면 찾기도 쉬울 것 같아서 샀습니다. 딱 시즌이 애들이랑 피크닉 다니고 놀러 나가고 할 때잖아요? 휴대용 식기 없다면 여기 베이컨 제품 겟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방용품들입니다. 차례! 이 브랜드는 제가 전부터 계속 눈여겨보던 주방용품 브랜드인데 바로 배터핑거의 테이블 매트랑 주방조리도구 세트예요. 여러분들 주부라면 꿈의 주방 하나쯤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저의 꿈의 주방은 1950년대 아메리칸 키친이란 말이죠. 약간 촌스러운 바닥 타일에 통통 튀는 그 촌스러운 파스텔 싱크. 저는 그런 무드를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현재 제 주방에 실현시킬 수는 없으니 이 배터핑거 제품들로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집에 식탁 냅두고 TV 앞에 소파 테이블에서 밥을 먹거든요. 한국인 종특이죠. 근데 그 소파 테이블이 빌드웰러 제품이에요. 투명한 거 밑에가 훤히 다 보이는 그런 소파 테이블이라서 항상 키친 크로스를 깔아두고 밥을 먹곤 했거든요. 근데 저랑 친한 한 구독자님께서 저보고 지민님 왜 테이블 매트는 사용 안 하세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마음에 드는 테이블 매트를 찾지 못해서였어요. 근데 배터핑거를 구경하다가 여기에 테이블 매트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마음에 드는 오렌지 컬러랑 퍼플 컬러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조리 도구들은 너무너무 귀염뽀짝하잖아요. 실리콘으로 된 얘네들로 이렇게 요리하는 영상 찍으면 너무너무 색감이 예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시중에 파는 테이블 매트들 다 너무 멋부렸어. 아니면 또 너무 모던하거나 막 그렇잖아요. 이 무드가 저희 집 분위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실리콘이라서 음식물 위험이 되진 않을까 하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사용해보고 그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배터핑거 들어가 보시면 너무너무 귀여운 제품들이 많거든요. 냄비부터 라이스팟, 식기, 머그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내 주방에 숨을 불러넣어줄 아이는 어떤 것일까 하고 겟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레어로우의 핸드타월입니다. 컬러 너무 귀엽다. 여러분들 요리를 좀 해보면 아시겠지만 요리를 하다 보면 손을 정말 많이 씻습니다. 기름진 거 하나 만지고 손 닦고 채소 썰고 손 닦고 그냥 재료 하나 바뀔 때마다 손을 닦는 것 같아요. 주부 습진이라는 피부병에 왜 주부가 붙었겠어요? 지금 현재도 제 손에 주부 습진이 막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제가 주방에서 정말 많이 교체하고 정말 많이 쓰는 거 핸드타월입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그냥 딱 단색으로 무늬 같은 거 없이 이 택만 딱 박혀있는 겁니다. 여기 핸드타월 컬러 가짓수만 20가지거든요? 레어 레드, 딥 옐로우, 레어 그린 이렇게 세 가지 구매했어요. 고를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 고르겠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레어로 핸드타월 이렇게 딱 걸어두면 포인트로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샀습니다. 주방에 걸려있는 이 핸드타월 컬러 하나만 딱 바뀌어도 주방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주부 친구가 있다면 집들이 선물로 여러 장 구매해서 선물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패션 아이템들밖에 안 남았는데 운동화부터 뜯어볼게요. 크림에서 샀거든요? 제가 부산 여행을 계획 중인데 막상 여행 짐을 싸다 보니까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신을 만한 운동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짜잔! 나이키 코르테즈. 요즘 유행하는 운동화는 또 신기 싫은 그런 신보가 있어요, 제가. 유행은 적당히 따라가고 싶지만 또 유행을 너무 따라가기 싫어. 막 남들 신는 건 또 신기 싫어. 요거는 그나마 운동화들 중에서 좀 코르테즈 요즘 많이 안 신잖아요. 많이 신나? 제일 무난한 거 샀습니다. 사이즈는 245, 37 사이즈. 막 어릴 때는 일부러 운동화 막 작게 신고 막 일부러 내 발에 안 맞는데 막 꾸역꾸역 막 발 작아 보이려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운동화는 편한 게 최고입니다. 저는 제가 소비 습관이 항상 크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줄여야지 줄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항상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소비 습관을 보면서 이 할미는 매번 놀래요. 아니 무슨 가마 알아봄도 아니고 발이 막 여러 개 막 달려있나 봐. 뭐 운동화를 그렇게 많이들 막 사재껴? 이렇게 하얀 운동화, 또 까만 운동화, 가끔씩 포인트 줄 수 있는 컬러풀한 운동화. 뭐 요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다 인스타의 폐해인 것 같아. 아니, 이 할미는 그렇게 생각해. 저는요, 좀 뭘 하나를 사면 기본 2, 3년은 신고 입어야 된다 주의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 다 유튜버분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한철은 잘 신을 수 있겠어요. 이번 한철은 거뜬히 입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철? 한철만 입나? 한철만 신을 거야? 2, 3년은 거뜬히 입고 신겠구만. 나는 유튜브를 봐도 인스타를 봐도 매번 놀라고 또 놀랍니다. 아니 택배 하울을 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소비 철학은 그러하다. 그렇게 해서 사게 된 운동화. 이것도 한 3년, 아니 3년이 뭐야? 10년은 거뜬히 신지. 그래 안 그래? 요즘 젊은이들 아주 소비가 소비 습관이 너무너무 그래. 그리고 다음 짜잔 쿠키시의 후드입니다. 아주 쨍한 핫핑크의 후드인데요. 역시나 이것도 건조기만 돌리지 않는다면 2, 3년은 거뜬히 입을 만한 옷입니다. 이거는 컬러가 너무 예뻐서 샀고요. 총장이 한 71cm 정도 나오더라고요. 딱 71cm 정도 오면 엉덩이를 예쁘게 딱 가려주는 정도의 길이가 되거든요. 아, 엉덩이 가려주는 옷을 찾는다 하면 70cm에서 80cm 그 사이의 것을 골라요. 그러면 딱 예쁘게 엉덩이 가려주고 포춘쿠키 딱 가려주고 딱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거는 지그재그에서 양말 샀습니다. 이렇게 세 개 컬러 샀는데요. 니아이삭스로 신어도 되고 운동화에다가 이렇게 워머 양말로 신으면 요즘 신는 그 양말 있잖아요. 주름지게 신는 워머 양말로 신으려고 샀습니다. 재질이 여름 재질이라고 해서 샀어요. 근데 정말로 약간 쿨링한 그런 소재네요. 그리고 다음 이거 두 개는 바이커 팬츠인데요. 하나는 레비티 스포츠의 시퍼런 바이커 팬츠고요. 하나는 안다르의 검정색 바이커 팬츠입니다. 이리 가면 둘이 정말 어쩜 이렇게 잘 어젠 것처럼 똑같아. 아주 그냥 맞췄어 둘이? 기본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검정으로 샀고 이 안다르는 여름에 딱 맞춰가지고 시원한 에어쿨링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이즈는 제가 4 사이즈 샀는데요. 44에서 5면 이 사이즈, 5 반에서 66은 4 사이즈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힙부가 있는 타입이라서 4 사이즈 샀습니다. 좀 넉넉하게. 이거는 포인트 컬러로. 옆에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촥 박혀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항상 바이커 팬츠 사서 입으면 말 이렇게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모델분이 키가 177인데 이 정도 길이감이 내려왔다?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샀습니다. 물론 모델분과 제 다리 굵기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 레비티 스포츠도 옷이 참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피켓 티셔츠인데 카라랑 단추 부분 컬러를 다르게 했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컬러를 좀 잘 가지고 노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저랑 취향 비슷한 분이라면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택배 따단! 인지 액티브의 윈드브레이커입니다. 멋들어지게 요즘은 윈드브레이커라고 하더라고요. 이 할미 때는 바람막이라 그랬거든요. 바막? 바람막이. 먼저 혹겹에 여름에 입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번 여름이 7월 내내 비가 올 정도로 장마가 엄청 길 거래요. 그래서 외투 입을 날이 꽤나 많을 것 같아서 바막을 샀습니다. 딱 모델분이 바이크 팬츠에 매치를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장이 70cm거든요. 딱 엉덩이 가릴 정도. 근데 거기에 또 밑단에 스토퍼가 있어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 작으신 분들은 좀 더 올려서 입으시면 되고 또 오버사이즈 핏이라서 제가 딱 원하는 그런 핏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 또 소재는 생활 방수도 되고 경량에 또 냉감 소재라서 올 여름 장마철에 입기에 딱일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짜란! 더 스웻에서 샀어요. 이거는 티셔츠. 어머 소재가 너무 좋아. 너무너무 귀엽죠? 제가 테니스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테니스 레슨을 배우기 시작한 지 딱 한 달쯤 된 테린이에요. 그래서 테니스 할 때 입을 옷을 찾다가 너무 운동복 같은 것도 싫고 또 너무 일상복 같은 건 싫어서 29cm 이렇게 구경하다가 더 스웻이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제가 원하는 정말 그 일상복과 운동복 그 사이 언저리에 있는 그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 옷들이 다 예뻐요. 너무너무 귀엽죠? 멜란지 그레이 컬러인데 제가 예뻐서 샀거든요. 색 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모델분이 이렇게 진주 목걸이에다가 입으셨는데 나도 이걸 꼭 따라 입어봐야지 하고 구매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름이네? 또 테니스? 땀이 진짜 비 오듯이 내리거든요? 근데 회색 어쩔 거야? 잘못 산 것 같네. 근데 소재가 너무 좋다. 막 얇은 소재는 아니고 약간 톰톰한 소재. 근데 이것도 엉덩이를 딱 가려주는 그 정도 길이감. 근데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온통 긴팔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름 신상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스웻에서 볼캡도 하나 샀습니다. 짜잔! 너무너무 예쁜 딸기우유 핑크. 이것도 이 자수랑 핑크랑 너무 조합이 너무 이쁘죠? 테니스 수업할 때 실내에서 레슨을 받기도 하고 야외에서 레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테니스 선수들이 시꺼멓잖아요.
시꺼먼한 이유가 있어요. 완전 햇빛 쨍쨍한 곳에서 공을 막 친단 말이에요. 진짜 땀이 비오듯이 내립니다. 모자는 필수예요. 야외 수업할 때. 이거 말고도 선바이저도 사야겠어요, 여러분. 햇빛 가리개용으로 샀다는 그 말입니다. 아, 이 택배들을 언제 다 정리해?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택배를 함께 뜯어보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었을까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는 소비 습관을 줄이자! 라고 다짐하면서 다음 6월 택배하울에서도 만나요, 여러분. 안녕!